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 영상 촬영은 고프로에서 시작해서 고프로로 끝나는 느낌입니다. 저도 고프로 8 버전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고프로는 하이퍼 스무드 기능이 있어서 짐벌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는 상품이라 소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오늘은 퓨유테크 빔볼 2A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고프로 8 버전은 짐벌이 필요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짐벌을 사용해보니까 촬영이 훨씬 편하고 수월했습니다. 안정적인 촬영은 기본이고 화각을 조금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촬영할 수 있어서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을 뒤집는 거라 조금 그렇지만 짐벌 사용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가장 좋았던 건 바로 이 파우치였습니다. 짐벌이 파우치에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파우치라 너무 좋았습니다. 파우치를 열어보면 짐벌, 삼각대, 5핀 충전 케이블, 손목 스트랩,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짐벌이 너무 크거나 투박하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요. 이 제품은 사이즈도 적당하고 무게도 277g으로 가벼워서 한 손으로 들어도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보면 두께도 적당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립감도 매우 좋습니다. 디자인도 무척 깔끔한데요. 필요한 부분들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입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짐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조건 3축이죠. 3축 정도가 돼야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니까요. 퓨유테크 빔볼 2A도 3축 짐벌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3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하로 움직이는 틸팅과 좌우로 회전하는 패닝은 330도, 롤링은 195도까지 가능합니다. 손잡이 옆쪽을 보면 USB 충전 케이블을 꽂는 곳이 있는데요.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고무마개로 깔끔하게 덮여 있습니다. 빔볼2A는 13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2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최대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짐벌에는 없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짠! 보시는 것처럼 짐벌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내부에 18cm의 연장봉이 숨어 있는데요. 살짝 셀카봉 느낌이 나죠? 쭉쭉 늘어나는 건 좋긴 하지만 연장봉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만져보면 상당히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셀카봉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고 할수 있죠. 연장봉이 있어서 셀카 촬영은 기본으로 가능하고요. 다른 짐벌과 비교하면 화각을 조금 넓게 가져갈 수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다양한 시각으로 촬영이 가능해서 시각적으로 풍성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프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마운트 프레임이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단몇초 만에 간편하게 액션캠을 꽂을 수 있습니다. 이 마운트 프레임은 고프로 5부터 7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고프로 8이나 다른 브랜드의 액션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댑터를 따로 구매해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액션캠이 하필 고프로 8이죠. 마운트 프레임을 먼저 교체하고 고프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마운트 프레임이 많이 허전해진 느낌이죠.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요. 어댑터가 동일한 모양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차이가 좀 큽니다. 클립만큼 간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사를 손으로 돌릴 수가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면 욕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라 참 다행입니다. 이 제품은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프로인데 짐벌이 무슨 필요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페이유테크 빔블2A를 사용하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셀피 모드인데요. 연장봉이 확장이 되고 짐벌이 카메라 수평을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셀카 촬영이 가능합니다. 야외 촬영을 할 때는 안정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삼각대에 고프로를 설치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짐벌에 액션캠을 거치하고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요. 마치 리포터처럼 움직이면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짐벌을 사용하는 이유는 화면의 흔들림을 적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고프로는 이미 하이퍼 스무드 기능이 있어서 짐벌 없이도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짐벌이 필요 없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하이퍼 스무드 기능과 짐벌이 합쳐지면 조금 더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연장봉을 사용했을 때는 영상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직접 촬영을 해보니까 짐벌이 훨씬 낫구나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짐벌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수평이 잘 맞는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하지만 일반 연장봉을 사용하면 기울어진 불안정한 영상이 촬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봉이 있는 짐벌을 사용하면 훨씬 다양한 각도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틸팅, 패닝 영상도 촬영이 가능한데요. 틸팅 영상과 패닝 영상은 이런 짐벌이 없으면 촬영 자체가 불가능하죠. 손으로 움직여서 촬영할 수도 있긴 하지만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결과물만 나오게 됩니다. 이 제품이 더 좋은 건 핸드폰을 사용해서 원격으로 틸팅과 패닝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션 타임랩스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프로의 타임랩스 기능은 단순히 정지된 화면에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어주지만, 페이유테크 빔블2A를 사용하면 움직이는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타임랩스의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짐벌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거 얼마나 사용하겠어 싶었는데요. 짐벌로 촬영을 하면서 영상 촬영의 재미를 느꼈다고 할까요? 제주 영상을 어떻게 촬영하면 좋을까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짐벌과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이 합쳐지면 완벽하고 멋진 제주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유테크 빔블2A는 고프로 8보다는 고프로 7이 궁합이 더잘 맞을 것 같아서 당근 마켓에서 고프로 7 중고 제품을 열심히 검색하고 있습니다. 짐벌을 사용하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페이유온을 검색하고 앱을 먼저 설치해 주세요. 앱을 통해서 몇 가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모션 타임랩스 기능도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앱이 없어도 짐벌 사용은 가능하지만 기능이 제한된다고 볼수 있죠. 짐벌과 앱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데요. 짐벌이 켜진 상태에서 앱을 실행하면 앱이 자동으로 짐벌을 찾아서 연결됩니다. 앱 가장 위쪽에 구름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데요. 짐벌 사용 전에 필요한 업데이트는 모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앱 하단에 있는 버튼은 짐벌 모드 설정 버튼인데요. 락 모드, 펜 모드, 팔로우 모드, 올 팔로우 모드 네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짐벌에 있는 기능 버튼을 눌러서 설정이 가능하지만 앱에서는 한 번의 터치로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이스틱 버튼이 있어서 짐벌을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하고요. 짐벌에 있는 조이스틱보다 조금 더 정밀한 조종이 가능합니다. 우측 위에 있는 버튼은 카메라를 처음 위치로 돌려주는 리셋 버튼이고요. 아래에 있는 버튼은 스마트 센서리라는 기능의 버튼인데요. 핸드폰의 움직임대로 짐벌이 따라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조정이 쉽지 않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서 유용한 기능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좌측에 있는 버튼은 포인트를 지정해서 1분에서 최대 50분까지 해당 구간을 움직이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과 함께 고프로의 타임랩스 기능을 사용하면 모션 타임랩스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럼 모션 타임랩스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까요? 처음 시작 포인트로 짐벌을 움직인 다음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고 마지막 지점 포인트로
짐벌을 움직인 다음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Next Step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지정하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두 지점을 포인트로 설정했지만 포인트는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GoPro는 타임랩스로 설정을 하고 촬영을 하면 됩니다. 상단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면 트리거 버튼과 조이스틱 세팅이 가능한데요. 트리거 버튼 세팅부터 먼저 살펴보면 트리거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어떤 기능을 실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짐벌 모드는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퀵 팔로워는 펜 모드이고요. 락 모드는 말 그대로 락 모드, 헤딩 피치 팔로워는 팔로우 모드입니다. 락 모드는 짐벌에서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되지만 팔로우 모드는 두번 눌러야 해서 저는 헤딩 피치 팔로워를 선택했고요. 따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이 기능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이스틱 세팅에서는 틸팅 패닝 속도 조절을 할수 있고요. 조이스틱을 반대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틸팅 패닝 리버스 기능을 선택하면 조이스틱을 위로 올렸을 때 짐벌이 아래로 움직이게 되고요.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짐벌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말안 듣는 청개구리 같은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래에 있는 스피드 조절 버튼인데요. 틸팅이나 패닝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속도를 슬로우로 해서 촬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속도를 패스트로 해서 짐벌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짐벌과 고프로는 와이파이로 연결이 됩니다. 고프로 기본 설정 연결에서 무선 연결을 켜짐으로 해두시고요. 와이파이 대역은 꼭 2.4GHz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앱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프로 버전을 선택한 다음 고프로 카메라 이름과 동일한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카메라 정보에 나온 암호 그대로 넣어주면 짐벌과 고프로가 연결됩니다. 연결 방법이 살짝 복잡한데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 짐벌에 있는 촬영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모드일 때는 사진이 촬영되고요. 동영상 모드일 때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촬영,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촬영이 멈추게 됩니다. 고프로 촬영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짐벌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짐벌에 촬영 버튼이 있는데 사용해 줘야겠죠? 전원을 켜기 전에 고정되어 있는 짐벌을 먼저 풀어주시고요. 기능 버튼을 2초간 길게 눌러주면 알림음과 함께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을 끄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능 버튼을 2초간 길게 눌러주면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짐벌 촬영 모드는 락 모드, 펜 모드, 팔로우 모드, 올 팔로우 모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전원이 켜지면 디폴트로 펜 모드가 시작이 되고 기능 버튼을 한번 누르면 락 모드로,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펜 모드로 변경됩니다.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펜 모드, 락 모드로 변경이 되는 거죠. 락 모드는 화면이 전면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드인데요. 인디케이터 불빛이 파란색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락 모드라는 뜻입니다. 짐벌을 좌우, 상하로 움직여도 화면은 계속 수평하게 앞쪽을 비추게 되는데요. 전면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촬영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펜 모드일 때는 인디케이터에서 파란 불빛이 한 번씩 깜빡이게 되는데요. 펜 모드는 짐벌을 좌우로 움직였을 때 움직임에 따라 패닝이 되지만 상하로 움직일 때에는 락 모드와 동일하게 화면이 전면을 비추게 됩니다. 좌측,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능 버튼을 연속으로 두번 클릭하면 팔로우 모드가 되는데요. 팔로우 모드일 때는 인디케이터에서 파란 불빛이 두 번씩 깜빡이게 됩니다. 팔로우 모드는 짐벌을 좌우로 움직였을 때 움직임에 따라 패닝이 되고 상하로 움직이면 움직임에 따라 틸팅이 되는 모드인데요. 움직임을 카메라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바닥이나 하늘에 있는 물체를 촬영하거나 풍경을 자유롭게 촬영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기능 버튼을 연속 세번 클릭하면 올 팔로우 모드가 되는데요. 올 팔로우 모드일 때에도 인디케이터는 팔로우 모드와 동일하게 파란 불빛이 두 번씩 깜빡이게 됩니다. 팔로우 모드까지는 카메라가 수평을 유지하지만 올 팔로우 모드가 되면 카메라가 수평을 유지하지 않고 짐벌 움직임에 따라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올 팔로우 모드를 사용하면 화면 움직임이 많은 액티브한 영상이 촬영됩니다. 촬영을 일시적으로 쉴 때에는 굳이 전원을 끄지 않고 슬립 모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기능 버튼을 연속 5번 클릭하면 슬립 모드가 돼서 짐벌을 편하게 바닥에 둘수 있고요.
기능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촬영 가능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짐벌 손잡이 옆쪽을 보면 롤축 기울기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위아래로 당기면 롤축이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아직 이 버튼의 적정한 기능을 찾아내지 못했는데요. 기울어져 있는 물체의 수평을 맞춰서 촬영하거나 독특한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리거 버튼은 누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앱에서 설정한 트리거 버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카메라가 많이 틀어졌을 때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면 버튼을 연속 두 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트리거 버튼을 세 번 연속 클릭하면 카메라 화면이 180도 고개를 갑자기 확 돌리는데요. 셀카를 촬영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세로로 촬영된 영상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페이우테크 빔블2 A도 세로 촬영 모드를 지원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건 아니고요. 짐벌을 수평으로 잡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세로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 세로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짐벌을 다시 일자로 잡으면 카메라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페이유 브이로그 포켓을 소개했을 때 초기화 방법을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짐벌을 초기화하려면 기능 버튼을 먼저 다섯 번 눌러서 슬립 모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눕혀주면 됩니다. 몇 초 안에 짐벌이 자동으로 리셋이 되는데요. 인디케이터 불빛이 세 번씩 깜빡인다면 초기화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능이 많은 제품들은 설명이 쉽지가 않은데요. 겉으로는 단순하게 보였는데 기능이 너무 많네요. 그렇지만 사용하다 보면 쓰는 기능만 계속 사용하게 되죠. 이 제품은 지원을 받아서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좋다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제품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리뷰를 하고 판매를 해야겠다 싶었는데요.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계속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